안녕하세요. 조현미입니다. 최근 대학가가 성추행 문제로 한참 시끄러웠습니다. 지난해 서울대에 이어 최근에는 성균관대의 교수 성추행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렇게 대학에서 성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가해자에게는 관대하고, 피해자에게는 무관심하고 냉정한 사후 처리 과정도 더큰 문제입니다. 대학은 가해자의 편에 서고, 교수와 학생들은 침묵으로 피해자를 외면하고, 가해자는 복귀하고 피해자는 배제되는 부조리한 상황. 이번에 뉴스타파가 취재한 성균관대 성추행 사건도 대학 내에서 이 같은 침묵의 카르텔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성균관대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2월 23일, 성균관대 대학원생 두 명이 교내 성평등 상담실에 익명의 투서를 합니다. 지난해 4월 MT에서 특수대학원 원장인 A 교수가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교수님들과 학생들의 술자리에서 원장님은 교수님의 몸을 만지셨고, 이어지는 언행에 학우들은 매우 당황하고 불쾌했습니다. 여 교수님 두 분에게 우리 둘은 오늘 밤에 같이 잘 테니까 우리 방은 따로 준비하라고 하셨고, 교수님의 어깨와 팔뚝을 만지셨습니다. 투서에 언급된 피해 여교수들은 당황했습니다. 오늘 웬일이야? 실명을 썼대? 실명을 둘이 딱 써가지고 했기 때문에. 사실 가해 교수의 성추행은 그 이전부터 계속되던 일이었습니다. 피해 여교수는 지난해 4월 가해 교수인 A 교수 그리고 한 방송국 계열사 간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갑자기 선생님이 한 8시쯤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교수님을 좋아해가지고 교수님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단호하게 거절해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요. 큰 거다 쳤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동안에 업무 얘기를 했던 자리가 확 변하면서 성추행 장으로 돼버린 거예요. 신체적인 추행도 있었다고 피해 여교수는 증언합니다. 우리 교수님이 저를 이렇게 밀어가지고 원장님 앉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님 저를 딱 들이켜가지고 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진짜 그때도 완전 죽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빠져나오려고 별짓을 다 했는데 남자 둘이서 미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인터뷰 도중 피해 여교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방송국 계열사 간부는 피해 여교수의 주장에 대해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껴안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은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드리기가 지금 전반적으로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전반적으로 전부 뭐 이렇게 그 팩트가 아니고 예, 어떤 정황이라든가 그 악기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분위기가 있고 상황이 있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다 조사를 받았어요, 저도. 2011년 4월에는 더 심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 교수와 가해 교수, 그리고 연구원 3명이 참석한 MT. 제 생각에 한 11시쯤 된것 같아요. 근데 누가 와가지고 몸을 완전히 이렇게 뒤에서 제가 옆에서 이렇게 했는데 뒤에서 이렇게 완전히 끌어안고 이렇게 감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배하고 가슴을 만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치고서는 제가 속으로 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저기 강도가 들어왔는 줄 알았어요. 침대에 올라온 사람은 A 교수였습니다. A 교수는 결국 여교수의 항의를 듣고 방을 나갔지만 몇 시간 후 다시 방에 들어왔습니다. 똑같이 침대에서 또 이불 속에 들어와서 막 몸을 만지고 이렇게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 따뜻해 가만히 계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라는 걸 제가 안 거예요. 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제가 앉아가지고 막 삿대질을 하면서 너무 놀라가지고 삿대질을 하면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선생님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세요? 여교수가 A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장에는
당시 A 교수가 바지를 벗고 있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가해 교수는 전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그 사건이 이 조사 중이고 그리고 뭐 민정사상 조사 중이고 굉장히 예민하니까 지난번 JTBC 그 보도 전부 사실이 아니거든요. 나중에 끝나면 제가 연락드릴게요. 아, 전부 죄송해요. 사실이 아니라고요? 예예예. 예, 예. 아,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잘못하면 명예훼손 걸리고 그러니까 나중에 자세히 조사하고 또 들어주세요. 하지만 A 교수는 이미 여러 차례 피해 교수와의 대화에서 성추행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한 바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여자 교수 혼자 자고 있는 방을 들어와가지고 선생님 누가 뒤에서 끌어안고 그러니까 그거는 아 그건 내가 죽을 죄를 줬고 그 5년 전 얘기니까 학생들이 투서한 당일 학교 교원인사팀 관계자는 광화문 근처에서 피해 여교수 중 한 명인 C 교수를 만나 이번 사건에서 교수들은 빠지는 게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매우 안타까운 느끼지 않은 것처럼 아는 걸로 이렇게 좀 해서 여기서 일단 빠지게 하는 게 좋겠다고. 그리고 다른 피해 여교수인 B 교수를 설득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고 C 교수는 말합니다. 교수를 잘 저걸 해달라고 그랬거든. 아니 그게 말이 돼요 선생님 지금? 피해자가 무슨 같은 피해자를 뭘 설득을 하고 그게 말이 되냐고 결국 피해 여교수 중 C 교수는 대학 측과 이번 건을 문제 삼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시 해외 출장 중이었던 가해 교수인 A 교수는 피해 여교수 B 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별 문제가 안 될 것처럼 말한 대학 인사팀과의 통화 내용을 전했습니다. 저 인사팀에서 통화나게 있다가 아예 여기서 하나 더 제출하라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건이 A 교수를 모함하기 위해 피해 여교수가 기획한 일이라는 소문이 나게 됩니다. 교수님은 저를 가해한 것도 모자라서 제가 이번 사건을 자기를 몰아내기 위해 음해하기 위해서 전부 기획하고 모함했다고 그렇게 다른 교수님들한테 말을 하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제가 막 화가 나가지고 그건 너무 어이없는 일이잖아요. 자기가 제가 본부나 이런 데서 전부 네. 이거는 선생님 장난이다. 사건이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참고 있었던 피해 여교수는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성평등 상담실에 추가 성폭력 피해 사례를 접수했습니다. 정말 처절한 반성을 해도 모자란 판에 오히려 그걸 저한테 죄를 대주고 씌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성상담센터에 다 투서를 했어요. 피해 여교수의 추가 제보가 있고 나서 대학 인사팀 관계자가 사건 조사를 위해 여교수를 찾아왔습니다. 대학 측은 여전히 가해자를 두둔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학생들 이용해서 뭐 누구 두 사람에서 뭐 이용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제 입장에서는 피해를 최소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는 당연하다고 말씀드리는데 당연히 절차만 부탁드린다. 피해 여교수가 학생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안녕하세요. 저 이게 학생들을 이용해서 이용하겠다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의 진위를 좀. 카메라 끄고 있어요. 그럼 통화 좀 하시죠. 이번 성추행 교수 조사위원회는 학생처장, 교무처장, 교원인사팀 팀장, 가해 교수가 소속돼 있는 대학 학장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조사 과정에서 위원들은 가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발언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시 한번 손잡고 좋은 쪽으로 나가는 게 어떠냐 그런 거죠.
A 교수님이 지각이 아주 없으신 분은 절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 정도면 경종을 울릴 만큼 경종을 울렸어요. 사실은 거의 뭐 사형 선고 수준 정도로 본인이 숙지하고 계실 겁니다.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는 조사위원의 말과 달리 가해 교수에게 내려진 징계는 정직 3개월이었습니다. 징계는 이사회에서 최종 의결되지만 학교 측은 이사회가 열린 것인지 열릴 예정인 것인지에 대한 확인도 거부했습니다. 아니 정직 이사회 그러면은 이사회 날짜가 언제인지만 좀 알려주세요. 저기 선생님 아니 이사회 날짜가 언제 이사회 날짜가 언젠지만 알려주시면 저희가 돌아갈게요. 그러면 성균관대는 2013년과 2014년 제자 성희롱 사건으로 교수 두 명을 해임했습니다. 주점에서 여제자를 불러내 입을 맞추고 몸을 더듬은 교수에 대해 학교 측은 성추행 정도가 심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어 해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도 많고 성추행이 지속적으로 이뤄진 데다가 수위 또한 낮지 않았던 이번 사건은 정직 3개월 징계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서로 다른 사안을 비교하지 말라는 입장입니다. 그 사안별로 내부 사정이 있고 뭐 어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이 나오는 건데 지금 기자분들이 이 두 사건을 마치 연결을 해서 이걸 비교해서 지금 이렇게 쓰고 계시거든요. 이건 각각 그냥 다른 사안이에요, 그냥. 피해 여교수는 문제가 발생한 대학원을 설립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해당 분야에 몇 안 되는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수는 대학원 설립 준비위원과 운영위원까지 맡았지만 사건이 불거진 후 모든 학사 행정에서 배제됐습니다. 매 학기마다 아이들 장학금 주는 문제에서부터 행정장까지 다 회의를 해서 결정을 했는데 그날에서부터 저를 회의에서 배제시키기 시작했어요. 재임용이 될 수 있을지 걱정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건이 외부로 불거지자 학생들이 자기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피해 여교수에게 항의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한 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 여강사나 여교수, 석사, 박사 하는 애들 다 여성들, 피해받는 여성들을 위해서 한 건데 학생들이 저보고 선생님 왜 매스컴에 나가서 인터뷰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피해를 보잖아요. 그러고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피해자를 위한 교수사회 내부의 지지도 없습니다. 정의로운 선생님들조차 자기한테 전화하지 말래요. 선생님이? 네, 제가 이제 전화를 선생님 잘 계셨어요? 그러고 전화를 하면 저한테 앞으로 전화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취재진은 성추행 사건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축소 의혹 등에 대해 학교 측의 입장을 물었지만 대학 측은 답변을 거절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학교 입장에서는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다. 이게 이제 공식 입장이에요. 이번 성추행 사건을 수사한 해와경찰서는 지난 22일 A 교수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뉴스타파 조현미입니다.